같은데? 여기가 익선동 칼국수 집입니다. 아, 또 사리가. 오늘은 10월 3일이고요. 사리를 같이 해야. 사리도 하나 추가했어요. 저는 칼제비이고 남편은 주제 저 칼국수인데 한 그릇에 9,000원입니다. 응?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어요. 엄청나게 맛있답니다. 여기는 익산동입니다. 양념을 좀 넣을게. 아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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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많네. 아서 이제 양 많으니까 사리를 더 시켜. 다라이에 국수 담아 먹지 말아. 다라이 나오는데 어떡해. 다라이를 담아 좀 먹으면 좋겠지. 수제비가 약하거든요, 맛있네. 수제비 잘 끝내. 이상 많지. 밖에 다가왔다. 집에 있으면 무조건 걸 차는데. 그거 맛있네. 그 양념장 참고 맛있다. 아까 그 중력달 보는데 이를 말도 그렇게. 저기 오는 데는 고기 굽는 데가 젊은 애들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는지 깜짝 놀랐어요. 대낮 삼겹살집. 겨울에 고기 얼마나 먹어? 청춘 남녀. 우린 나이가 많이 먹잖아. 애들이 가장 18m. 말할 일 없었다. 넣으니까 더 맛있어. 응. 넣으니까 낫지? 응. 넌 더도 약간 이제 성실한 맛. 아, 이거 다음부터 살이 어떡하지? 다이어트 빵이다. 안 넘어지겠니 봐. 면이 굵잖아. 면이 굵고. 수주를 만들었네. 청칼국수네.
좀 낫네. 삼겹살 먹고